아들이 무서워하겠는데요, 이제. 네. 이 얼굴 보고 아빠 안 남자시겠다, 형님. 나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나가는 거. 근데 이 제품이 오랜만에. 뭡니까? 예? 제품이. 아, 이거 저 인체 무해한 유해,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개꾸룩내가 나네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저는 프로그램 당치구나. 저는 매주 맞아요, 형님. 좀 목 거랑 내가 심하네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 가위바위보에서 결정하시죠, 분명하게. 자, 가위바위보. 자! 왼쪽이다, 왼쪽이다. 우와, 나 이건데. 와, 항상 말할 틈도 없이 뛰어나가네. 정답은 횡단보도 보행시에 우리 스마님이 야, 이 이어폰을 주셨다. 이게 정답은 횡단 떨려. 적용나게 떨려. 다리 쳐면 떨려. 횡단보도 보행 중 이어폰 착용. 네. 야, 아, 이거 진짜 좋아, 좋아.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그러니까. 와, 아니, 큰일 났는데, 이거. 와우. 저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이어폰을 문방을 듣고 있으면 이어폰도.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나 주변의 위험을 감지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는 정말 그 주변 상황에 주의 집중을 하시면서 건너셔야 됩니다. 아, 표정이 네. 모든 걸 다 이런 사람의 표정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여러분 고정으로 하시니까 이런 것들 딱딱 감지해내시네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에 딱 올 것 같은 게 정답이 아니네. 아, 꼬락내나. 아, 뭐 그렇다고 버스에 고개 숙여 타는 게 그렇게 또 하늘에 오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손님들도 많이 많죠. 어떡할래요? 아, 오늘 물값 세던데. 아, 이거 오랜만에 한번 치러야겠는데요. 아, 서영수 씨가 왠지 또 못 맞추실 것 같은데. 오, 살아봤어. 정찬우 씨가 아까 그 버스에서 틀렸기 때문에 불안하긴 한데 버스로 하나 더 가겠습니다. 스마 씨 말고 메이비 씨가 버스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버스 아닌가 보다 벌써 오나? 메이비 씨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 창문에 고개를 이렇게 기대고 있었어요. 그거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이 요초를 지낸다든지 이럴 때 쿵쾅쿵쾅 하면서 이렇게 네? 머리를 부딪힐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 버스 그것도 틀렸잖아요. 색깔이 네. 아주 고기다.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경석 씨도 얼굴에서 꼬락내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잘 어울리세요?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고르거든요. 완벽하게 없든지, 색깔이 정말 잘 들어갔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오랜만에 제가 한번, 네. 제대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검은 화살 코! 형님, 어느 손가락이 근데 뭐예요? 잉크가 있어, 잉크가! 아니, 옆에 묻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옆에만. 요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옆에. 왔구나! 오늘 딴 날도 좀 심한 편이지. 아, 이거 기대면 안 되겠는데. 웃기다, 웃겨. 내가 나가야 되는데. 아,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없었어, 진짜 없었어. 너무 어려워. 나 하나 있는데, 이게 스마 씨가 사무실에서 그 노트북을 켜놓은데, 예, 이 팔을 이렇게 앞으로 하고 책상에 이렇게 누웠어요. 누워서 자는 것 같아요. 그런 나쁜 자세로 자면 말이죠. 척추. 왜 이러냐. 척추. 오늘 가면 척추가 빠져. 아이고. 아니, 무슨 컴퓨터다 척추를 다쳐요. 말은 맞는 얘기인데. 네. 말은 뭐. 외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과연. 와, 지프라이라도 지면 심정. 붙이기 전에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럼 알아요. 냄새 살짝 맡아봐요. 그럼 알 수 있어요. 제품인지 모르겠어. 제품이. 아, 이게 또 아니네. 냄새 양쪽에서 와.
어, 냄새. 이거 저 포토 드라마 시작 이래 가냥. 이거 최악인데 오늘. 네, 성적이 안 좋습니다. 쓰리쿠션, 쓰리쿠션. 네. 오늘 문제가 어려웠네. 아니야, 의외로 쉬웠는데 오히려 너무 그 자세하게 찾으신 게 아닌가. 그래요? 확 보이는 거를 놓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예요? 어? 자, 먼저 저렇게 휴대전화로 문자를 아주 많이 보내는 경우입니다. 눈골격계 질환, 눈의 손가락. 피로, 안구 건조증,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각종 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저 안 되는구나. 네. 그 다음 정답을 또 보시죠. 또 길거리에 간판이 나와 있는 거. 맞다! 때문에 비 오는 날은 감전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어린이들이 뛰어가다 부딪혀서 크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입간판. 저 나와서 입간판. 아주 위험합니다. 세상에. 못 찾은 거 하나가 남았죠? 이건 뭐야? 저 스마실 뒤에 구멍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렇게 도로에 바로 옆에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머리가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뛰어가다 넘어진다든지 특히 이렇게 현수막이 낮게 걸려 있는 경우에 아주 또 위험해서 사실 저런 거 전부 다 불법인데도 버젓하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멘트도 나누죠?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은 코의 함정은 계속됩니다. 아니, 전 다른 거 하려고 나머지 다 하세요. 아, 그러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냄새 좀 안 나게 해주세요. 검은 코의 함정! 함정!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 위암.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암 발병률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위장질환은 흔하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 40대 회사원 A씨. 자, 그럼 식사하러 가시죠. 나 그냥 사무실에 있을게. 아니, 어디 아프세요? 아, 요즘 계속 속이 쓰는 게 영 벌 못 먹겠어.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난 심한 속쓰림 증세로 병원을 찾게 되고 결과는 위염이었습니다. 위염. 여기까지는 뭐 그런대로. 그리고 30대 주부 B씨는 평상시 습관적으로 위염 증세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일시적으로 약을 먹으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체중 감소 등의 이상 증세가 생기자 놀란 B씨는 병원으로 향하는데 충격적인 위암 판정. 30대인데. 그런데 바로 이 두 명의 환자에게는 공통적으로 어떠한 생활 습관이 있었으니 이것은 남녀노소 직업 특성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레 하고 있는 전통적 생활 양식의 하나로 짠 음식과 탄 음식을 다량 섭취하는 식습관과 더불어 위장 질환 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염, 위궤양, 심지어 위암까지 유발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위염, 위궤양, 심지어 위암까지 유발한다고 하는데 네. 뭐 된장 찍어 먹어서 짠 거, 태워서 보여준 거, 탄 거 그건 알잖아요. 두 개는 빼고 이제 하라는 거잖아요.